저기는 목포 신중앙시장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한테 조금 특별한 간장치킨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나라의 민족 절찬 영업촌 간장치킨. 네. 메뉴 구성 이렇게 돼 있고, 뭐 세트로 하면 이렇게 참치발 주먹밥이랑. 포장은 2,000원 할인하고 있답니다. 홀은 운영하지 않고요. 자, 이곳은 포장 그리고 배달만 하는 업체입니다. 깔끔하게. 자, 주먹밥이랑 치킨을 포장을 했습니다. 아, 뷰 좋은 데 가서 한번 먹어볼 겁니다. 또 저기가 목포 대교인데 뷰 좀 죽이는 데로 와서 치킨 한번 먹어보려고 왔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나 뷰 좋은 데로 와서 한번 이 치킨을 한번 먹어볼 건데, 오늘 영상은 이제 여러분들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았고요.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영상입니다. 아, 이제 치킨이라는 거는 제가 웬만하면 좀 사람들이 안 어울린다, 바둑게 먹는다 라는 것 때문에 촬영을 안 하려고 했다가, 여기 저한테 광고를 의뢰하신 사장님께서 이 목포에서 청년들의 창업을 좀 돕는 뭐 그런 일을 하시는데 또 좋은 일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 간장치킨이, 이 간장이 굉장히 매력이 있다, 밥과 같이 먹어도 굉장히 좋을 거다 라는 말 때문에 사실 그 좀 호기심이 좀 생겼어요.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조금 다짐을 한 게 있습니다. 이 영상을 필두로 잡서는 더 이상 치킨을 맛없게 먹는다라는, 예, 그 얘기에 대해서는 종지부를 좀 찍으려고 합니다, 여러분들. 저 사실 치킨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어요, 여러분들. 오늘 한번 잡사는 치킨을 맛없게 먹는다는 말을 종지부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는 후라이드고, 이거 이제, 예, 요게 간장치킨. 메인 치킨, 간장치킨. 여기가 또 평점이 굉장히 좋습니다. 이쪽 지역에서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데 주문해서 드셔보신 분들이 평점이 굉장히 좋아요. 4.9대. 많은 분들이 참 극찬하시면서 맛있게 드시는 또 치킨이라고 하니까 제가 오늘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위에 파채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네요. 파채가 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, 요 후라이드, 요 간장, 치킨은 역시 맥주죠. 맥주부터 쏴쏴쏴. 아, 간장이 좀 은은하네. 여기 치킨 분은 사장님이 국물을 좀 뺏어주시네. 아, 센스가 아주 상당하신데 아주. 보통 무 국물이 있어가지고 막 흐르거나 막 그러는데, 주실 때 물을 좀 빼고 주시네요.
아, 요게 치맥이라는 게 보통은 맥주를 먼저 마시고 치킨을 뭐 드시는 게 또 많을 거예요. 근데 치킨을 먼저 먹고 약간 뒤늦게 좀 이 개운함을 느끼기 위해서 맥주를 한 모금 먹는, 예, 이런 순서도 있는 것 같은데 전 치킨 먼저 먹고 맥주 먹는 게 좀 더 깔끔한 것 같은데? 제가 이상한 건가요? 근데 이거 일단은 간장치킨 같은 경우는 주로 좀 짭짜름해요, 많이. 근데 여기 거는 염도는 좀 약간 높진 않은 것 같아요. 짜진 않네요. 간장치킨이지만 닭이 아니라 생닭인 걸로 추정이 되고요. 여러분들 닭은 뼈를 보시면요, 지금 이 뼈가 이 색깔이 나는 뼈였죠. 요게 냉동되지 않은 생닭입니다. 다 까매지거든요. 이제 냉동닭을 쓰게 되면. 그리고 냉동을 시킨 닭은 또 좀 건조해요. 건조해가지고 살이 맛있게 딱 찢어지는 게 아니라 툭툭 뜯겨요. 야, 바람도 살 기분 좋게 불고 있고 뷰도 너무 좋고, 야, 에?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이 파채가 또 어떻게 좀 굵어. 이게 가는 것도 있는데 그게 좀 아쉬운 건 이 파채가 좀 많이 굵어요. 이거 맛있네. 아니, 이렇게 이 정도 먹으면 치킨도 맛있게 먹은 거 아닌가, 여러분들? 난 괜찮은데? 맛있고. 자, 이번엔 주먹밥. 아이, 그 참, 그 이게 있으면 진작에 알려주지. 그 맨손으로 먹고 있었는데 그 참. 아이, 관계자분들 못 쓰겠네. 아이, 이 손으로 이렇게 먹고 있는 이 안에 이거 장갑 있다고 얘기를 해주지. 참 넘어오시네. 자, 또 주먹밥을. 치킨 마요네즈가 좀 들어가 있고 단무지가 좀 보이고요. 좀 잘 보이실라나? 예. 네. 이렇게. 근데 웬만한 치킨집이 평점이 거의 5점에 가까운 거 4.9점대면은 좀 엄청난다고 생각하는데. 자, 요걸 주먹밥이랑 치킨이랑 같이 해서 한번. 맥주를 일단 한 모금 먹어. 쏴쏴쏴. 가슴살 같이 해서.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단맛이 조금만 더 빠지면 더 괜찮겠다라는 그 아쉬움이 좀 있네요. 아, 부드럽고 맛은 좋아요.
요거는 진짜 밥이 좀 생각나는 간장치킨. 일단 딴 거보다 많이 짜지 않아서 좋아요. 간장치킨 좀 짤 수가 있는데 많이 짜지 않아서 좋고. 자, 그리고 이번에는 프라이드. 좋아서. 아, 다리. 자, 그리고 이제 레몬 파닭 소스인데요. 레몬 파닭 소스. 어, 살짝 겨자 느낌도 좀 있고. 레몬 파닭 소스, 머스타드 향이 좀 되게, 이 소스는 좀 기분 좋다. 상큼하면서 달달하고. 이 머스타드 느낌이 좀 느끼함도 좀 제거해 주면서 머스타드인가 와사비인가? 겨자 느낌이 좀 많이 나는데 저는 이거 좀 기분 좋아요. 되게 소스. 자, 여러분들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치킨은 이 간장 치킨은 좀 추천할 만합니다. 예, 누군가한테 추천해도 이제 욕먹지 않고 맛있게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괜찮고. 후라이드는 그냥 소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간장치킨 같은 경우는 밥이랑 해가지고 드셔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. 치밥! 치밥용으로도 상당히 손색이 없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.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